자,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 안에서 나의 캐릭터가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자, 내가 누르는 대로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향키로 방향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게 좀 번거로워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지점에다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제가 더블 클릭한 지점으로 캐릭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비나 게더타운이 이런 모임 행사에 자주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자료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웹사이트라든지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자, 잽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F키를 눌러서 실행하면 자, 해커스 HRD 사이트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어서 캐릭터를 다시 한번 움직여 볼 텐데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깡총깡총 귀엽게 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X키를 눌러 볼게요. 그 자리에 착석을 하죠. 다 같이 뭐 전체 활동을 하면서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뭐 강의를 듣는다라든지 교육 듣고 할 때 굉장히 귀엽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잽에서는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활발하게 서로 소통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 캐릭터 머리 위에 안녕하세요 라고 말풍선이 귀엽게 뜨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장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운영하는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채팅창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를 한다라든지 뭐 음소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상관없이 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주었다가 회수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참여자는 할 수가 없고요.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채팅 내용이 좀 쌓여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모두 일괄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느낌표를 치시고요. 클리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시지가 모두 일괄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은 이 접속한 사람들이 각자 소리를 막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일괄적으로 잠시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느낌표를 한번 치시고요. mute all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mute all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반대로 unmute all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차단되었던 소리가 다시 활성화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잽이나 게더타운이 마찬가지지만 캐릭터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바운더리가 나눠지게 돼요.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고요. 멀어지거나 아예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예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여자들이 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라는 권한을 활용해서 거리와 상관없이 소리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스텝이 아닌 경우 누군가에게 이러한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주고 싶은 경우에
역시 이런 명령어를 활용해서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빨리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표 스포트라이트라고 치시고요. 뒤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커스 HRD라는 유저에게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구가 다시 한번 뜨게 되죠.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회수했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플레이어든지 내가 스포트라이트, 즉 거리와 상관없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채팅창에서 느낌표 스포트라이트 뒤에 유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권한 부여가 가능하고요.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 권한 회수도 가능합니다. 게더타운에서도 채팅창에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여기에 everyone이 있고요. nearby가 있습니다. 자, everyone은 뭐냐면 여기에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써볼게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everyone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채팅을 적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 채팅창 영역에 올라오는 글들은 서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nearby로 바꿔볼게요. 자, 같은 문구지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nearby라고 옆에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캐릭터와 가까이 있는 캐릭터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채팅입니다. 그래서 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하고 싶을 때 nearby 영역을 선택하시고 채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여기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맵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입장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알파벳 G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유령처럼 투명하게 변합니다. 고스트이기 때문에 G키인데요. 자, 투명하게 변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지나다니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다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뭐 환영의 메시지로 폭죽을 같이 터뜨리기도 하고요. 뭐 축하하고 싶을 때 등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F를 눌러서 폭죽을 터뜨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키보드 Z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Z키를 누르면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춤을 추면서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움직여 보실 때 더블 클릭을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한 지점으로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